샤오미는 목요일부터 전기차 판매를 시작했으며 중국 스마트폰 회사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SU7의 가격을 29,870에서 41,493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레이진 CEO는 출시 행사에서 미국 경쟁사인 애플이 이 같은 구상을 포기했다고 언급하면서 전자제품에서 자동차 제조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표준 SU7 EV 모델의 가격은 215,900위안이며 프로아맥스 버전의 가격은 각각 245,900위안과 299,900위안입니다. 스탠다드와 맥스 모델의 배송은 4월 말부터 시작되며 프로 모델은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SU7 모델은 현재로서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만 판매될 예정입니다.